교수라고 하고요. 중국어는 지금 2년 반 내지 3년 정도 공부하고 있고요. 네, 취미는 캐릭 만들기, 향수 만들기입니다. 펄컴은 작년 8월부터 해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.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 1년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국 문화랑 음식이랑 이런 걸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펄컴 좋은 점은 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었고 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. 그리고 두 번째는 펄컴 공간 자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중국방 같은 경우는 리더분이 중국인이셔가지고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몰랐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를 5개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매니저가 만들어주는 토론 주제랑 그리고 짧은 이야기나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읽고 그거에 관련된 토론도 해서 총 토론 2가지 그리고 문장 만들기 5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스터디 분위기는 다들 워낙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. 다들 의견 주고받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. 펄컴 안에서 이벤트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 취미는 향수 만들기랑 키링 만들기라서 되게 펄컴 안에서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만들고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.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수업 마치거나 수업 전에 같이 밖에 나가서 놀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서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친분 쌓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랑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